머리 많이 길렀죠. 저 뒷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어요. 네. 길렀는데 나쁘지 않아서 자르려고. 뒷머리 뭐 왜 길렀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딱히 그냥 뭐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안 잘랐는데 길러 있길래 근데 이쁘길래 놔뒀어요. 네. 아 저번에 만든 비즈팔찌 썰 듣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비즈팔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 이제 약간 트렌드니까 저도 또 따라가야죠. 트렌드 세트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사기보다는 그냥 저만의 색깔과 개성을 담아서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남은 게 있어서 재료를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만들어본 건데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그 꽃이 이쁘더라고요. 네. 꽃 모양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모아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들. 저 진짜 요즘 영화를 하루에 한 세네 편 봤어요.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봤어요. 손에 이거 얼마든 쓰려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나의 목이 물린 거 아니고요. 쓸려서 지금 이래요. 네. 영화 추천보다는 봤던 영화를 얘기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군도 봤거든요. 강동원 님이 나온 영화를 보고 싶다 아니라 군도를 봤는데 와 군도 진짜 재밌어요. 강동원 님은 막 칼을 휘두르시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하정우 님 연기가 진짜 군도 정말 재밌어요. 군도 너무 재밌어요. 불러줘 일본어로 타스켓 타스켓 때 불러주세요. 타스켓 때 네. 첫째라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리더나 제일 연장자가 더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더나 연장자께서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 뭐야? 오빠 저 깨끗하고 텐텐 먹고 있어. 진짜 이게 네. 와 텐텐은 저도 저 얼마 전에 사랑니 때문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텐텐을 계속 샀어요. 텐텐은 진짜 못 끊어요. 그거는 약국 가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거는 그것도 바로 그 약 받아가는데 바로 밑에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바로 밑에나 바로 옆에 있거나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항상 그거 어떻게 안 사요? 그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몸에도 좋고 피도 크고. 약국이 허락한 유일한 말. 분당 추억의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와, 자, 분당은. 분당은, 네, 진짜 저는. 분당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곳. 분당에 대한 그런 애정과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요. 막 거기 근처만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향수병. 와. 서현역. 서현역. 정말 저 학원 다닐 때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곳이. 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빠 나 서현역 진짜 자주 가요. 오빠가 밟은 땅을 같이 밟은 거죠? 맞아요 같이 밟은 거예요. 혹시 뒷머리 붓고요? 제가 붓고 아직 묶이진 않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묶일라나? 와 생각보다 왔네. 엄청 기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묶으면 묶일라나? 볼살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연준이의 소통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의 소통 방송 끝! 안녕!